안녕하세요, 민카루입니다. 오늘은 보송보송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복숭아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피부 표현도 조금 환하고 매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비크림인데 17호 톤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밝고 피부랑 되게 잘 어우러져서 엄청 예쁜 피부톤을 만들어줍니다. 발라볼게요. 되게 그냥 맑은 빛? 그렇게 17호 톤 같진 않아요. 스킨푸드 웨지퍼프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원래 평소에는 웨지퍼프를 이제 물에 적셔서 쓰는데 오늘은 좀 복숭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매트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 적시고 그냥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로. 피부 톤이 진짜 예뻐 보여요, 이거는. 인생 비비. 그래서 이거 집에 한 3통 정도 쟁여놨어요, 세일할 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컨실러 처리를 할게요. 잡티가 없어? 잡티가 없네요. 뭔가 그냥 기분이 좀 찝찝한 곳에 해줍니다. 그러면 약간 세미 매트하면서도 뭔가 속은 촉촉 이런 피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 해서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이제 섀도우로 해서 밝게 눈썹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핑크 컬러 사용해갖고 눈썹을 칠해볼게요. 사선 브러쉬로 엄청 핑크빛으로 변했죠. 여러분들은 꼭 이거 아니더라도 본인 머리 톤에 맞는 섀도우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머리가 좀 오렌지 많이 도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렌지 톤의 이런 매트한 섀도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밝은 베이스 섀도우 사용해가지고 한 번 더 풀어줄게요. 많이 붉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눈썹이 뭔가 더 포슬포슬해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눈썹이 포슬포슬해졌어요, 한쪽이. 방금 발라줬던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기름기를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삼각 정도. 언더도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바른 상태에서 이제 에뛰드 하우스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얘는 이름부터가 복숭아 메이크업을 위한 피치팜. 여기 가장 이렇게 핑크핑크한 컬러 사용해 갖고 방금 발라놓은 것보다 작게 해서 쌍꺼풀 라인 좀 발라볼게요. 그리고 조금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까지 이어서 꼼꼼하게 그려볼게요. 뿌리 부분부터 얇게 이어서 그려볼게요. 좀 진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여기 눈 부분 끝에 음영을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랐던 컬러를 아까 썼던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삼각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얘는 절대 애교살 부분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붉게 붉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톡톡톡 발라줍니다. 애교살까지 쭉 그어줄게요. 이번에 쓸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작게 쌍꺼풀 라인만 한번 쓸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핑크핑크 하면서 뭔가 은은해졌나요?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깊은 음영을 줘볼게요. 약간 아이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속눈썹 딱 윗부분만 해서 얇게 라인을 좀 그려줘 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눈꼬리는 살짝 이렇게 내려서 그어줄게요.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눈화장은 이게 틀을 잡아놨는데 복숭아 메이크업에 이제 블링블링하게 해줄 섀도우를 하나 더 얹어볼게요. 완전 복숭아 메이크업의 주인공인가? 주인공까진 아니고 살짝 서브 주인공 정도? 그런 아이예요. 발라볼게요. 눈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톡톡톡 얹어줄게요.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애교살까지 이제 촥 그어볼 거예요. 와, 영롱하다, 영롱해. 여기 이제 눈 앞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이어갖고 쭉 그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살짝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뷰러를 해서 속눈썹을 높게 높게 올려보겠습니다. 뷰러를 해준 상태에서 이 친구로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발라서 말리는 동안 립이랑 블러셔 먼저 해볼게요. 와, 진짜 블러셔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사실 복숭아 메이크업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은 블러셔랑 립이잖아요. 얼만큼 복숭아 같은 컬러를 써서 복숭아 같은 질감을 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골라낸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블러셔 추천편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얘는 이제 다른 컬러예요. 그때는 다우니 애프리콧 3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2호 다우니 피치예요. 얘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 완전 복숭아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썼던 웨지 퍼프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작은 면을 사용해가지고 턱에도 발라주고 코에도. 아까 비비를 발랐던 게 남아있어서 이걸로 경계를 이렇게 풀어줄게요. 뭔가 남은 거를 살짝, 정말 살짝 이마 부분에도 정말 정말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너무 예쁜데 복숭아는 여러분 맨들맨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좀 광이 나요. 그래서 좀 연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덮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진짜 완전 애기 복숭아 느낌 컬러거든요. 피부를 좀 맨들맨들하게 이제 연출해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광을 죽이면서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걸로 살짝 여기를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서 뭔가 콧대를 조금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하면은 코가 앙증맞아 보일 수 있더라고요. 좀 동안되는 느낌?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컬러감이 되게 연해가지고 진짜 복숭아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발라줄 컬러는 세미매트 이런 느낌 발라주면 뭔가 더 전체적으로 부들부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숭아 색깔이에요. 여기서 좀 더 포슬포슬한 입술 색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까 블러셔로 썼던 거 립 라인에 그냥 툭툭 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립하고 치크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려놨던 픽서가 다 말라가지고 아이 메이크업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모카 브라운 컬러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뿌리 부분부터 지그재그로 올라옵니다.
아이라인을 안 그리는 대신 어두운 컬러 사용해갖고 점막에 그냥 톡톡톡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 복숭아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이 메이크업에 맞는 머리를 살짝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숭아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빠글빠글하고 좀 사랑스러운 컬을 넣은 머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머리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봉고데기를 이제 이용해갖고 좀 이렇게 컬을 이렇게 말고 또 한쪽은 또 안쪽으로 말아주고 하면은 러블리한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